성중칠록 21권 성중 3년 8월 21일 을요 여섯 번째 기사 1472년 명성화 8년 주광에 나아가다. 성중칠록 21권 성중 3년 8월 21일 을요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칠록 21권 성중 3년 8월 21일 병수로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중칠록 21권 성중 3년 8월 21일 병수로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중칠록 21권 성중 3년 8월 22일 병수로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허적이 와서 아뢰기를 곡물을 상정함에 있어 마땅함을 얻으면 백성이 그 이익을 받게 되고 마땅함을 잃으면 백성은 그 폐를 입을 받을 것입니다. 세조조에 있어서 구치관 조성문에게 상정을 명하였으나 이제 구치관은 이미 죽었고 조성문도 병들어 있으며 이 걱정이 혼자 찬정하였는데 한 사람이 사료로서는 원만하지 못함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당상관을 더 정하여 같이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조정성이 이미 상세히 정했을 것인데 또 무엇 때문에 다시 정하겠는가 하였다. 성중칠록 21권 성중 3년 8월 22일 병수로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칠록 21권 성중 3년 8월 22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칠록 21권 성중 3년 8월 2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중칠록 21권 성중 3년 8월 2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21권 성중 3년 8월 23일 정해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윤계겸에게 글을 내려 이르기를 도내 광주 사람 한등만이 강도를 만나서 아내와 자식이 죽음을 당하고 재산이 다 불타버려서 가긍하니 특별히 본주 군자창에서 쌀콩 각각 한 석, 소금장 각각 열 마를 주고 또 서울 가운데 행랑 한 칸과 면포 유의와 단이 각각 한 벌을 주도록 하되 경이 이를 다 이르도록 하라 하였다. 유의는 저고리이고 단이는 호도시다. 성중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3일 정의 네 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지하기를 재물을 생산하는 것은 근본을 힘쓰는 데 있고 재물을 능력하게 하는 것은 전용하는 데 있다. 만약 전용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검약해야 하는 것이다. 대개 사치를 하게 되면 쓰는 것이 넓어지고 쓰는 것이 넓어지면 재물이 반드시 바닥이 나게 된다. 우리나라를 생각해보건대 산이 험준하고 물살이 세며 토지가 돌이 많고 척박하여 건금하고 전용하더라도 오히려 재용이 능력지 못할 것을 근심하게 되는데 하물며 근본을 버리고 끝을 따라 살아가는데 법도가 없이 화려하고 사치하는 것을 다투어 숭상하여 절제 없이 쓰는 것이겠느냐. 내가 이것을 염려하여 끝을 따르는 것을 금하기를 엄하게 하고 백성을 구리는 법을 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농상에 전력하도록 할 것이며 또 급하지 않은 역사를 그만두고 무익한 비용을 제하며 안으로는 궁중에서 밖으로는 백사까지 모두 다 조도를 살펴서 장차 횡렴으로 인하여 백성을 요란케 함이 없게 하라. 백성을 위하는 것은 각각 스스로 도모하여 농상에 힘을 다하도록 하여 탐한하지 말고 금박과 전략을 숭상하여 사치하는 데 휩쓸리지 말게 하며 재물을 헤아려 전령토록 하여 함부로 소모시키지 말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한 가정과 나라가 크고 작은 것은 비록 다르더라도 그 체는 하나이니 진실로 능히 전략하는데 관심을 둔다면 쓰임새를 능력하게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삼국 이래로 백제가 가장 사치함을 일삼아 군장이 된 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교사하고 엄탕하여 술을 좋아함이 상하가 비득하여 재물이 바닥이 나고 힘이 고갈되어 마침내 망하는 데 이르렀다. 지금의 전라도는 그 옛 땅으로서 그 연회와 상장에서 그 예도를 따르지 않고 완악한 기풍과 흐려진 풍속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남아있다. 신라는 풍속이 근금을 힘쓰고 화려하게 꾸미기를 일삼지 아니하여 집안이 넉넉하고 나라가 부화하였으며 상하가 서로 편안하여 천여 년을
계속하였으니 지금도 경상도가 곧그 구지로서 순후한 기풍과 질박한 풍속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서로 전한다. 그래서 이름하여 다스리기가 쉽다 한다. 안동 사람의 경우는 부지런함을 힘쓰고 고생을 참으며 가을과 겨울에는 죽을 먹으면서 농사지을 달에 쓸 것을 저축하므로 범백의 비축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집집마다 서로 본받고 사람마다 스스로 노력한다. 이렇기 때문에 안동은 영남에 있어 그 땅은 더욱 박하지만 비록 흉황을 만나더라도 백성이 유리하지 아니하니 어찌 복건과 전용의 효과가 아니겠느냐. 중국은 물이 깊고 땅이 두터워서 지력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한 현저하지만은 음식의 소비가 지극히 겁약하다. 일본의 풍속은 건박하고 인색함이 더욱 심하고 야인의 완고함에 이르렀어도 또한 멀리 생각할 줄 알아서 가을에 별을 이미 거두고 나면 12개의 움을 나누어 만들고 달을 계산하여 써서 한 해의 계획을 삼는다. 오직 우리나라 사람은 마음대로 쓰고 입에 맞는 대로 먹으며 다투어 과미를 숭상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 쓰라도 또한 술과 밥을 만들어 다만 눈앞의 즐거움만을 도모함으로 한갓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자식을 기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은 유리하고 사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더구나 흉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서로 보존하여 살아갈 것인가? 그 모두를 중의 이웃이하여 위로는 공경대부로부터 아래로는 재민에 이르기까지 각각 내 뜻을 본떠서 건강하고 전령하여 생업을 이루고 함께 태평을 누리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금이 풍속이 사미한 것을 숭상하기 때문에 건강하라는 하교를 내린 것이다. 이는 임금이 크게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사미의 습속은 모두 다 의복과 음식의 아름다움을 귀하게 여겨 가까이 한데 연유한 것으로 참남하게 본드는 것이 절도가 없어 드디어 풍속을 이루었으니 탄식할 따름이다 하였다. 횡령은 마음대로 거두어 드리는 일이고 탐하는 게으르고 느름이며 비득은 사리사욕으로 기울어지어 악득을 말하는 것으로 서경의 홍범에서 온 말이다. 과미는 허세와 사치이다. 사미는 사치와 허세를 말한다. 성경시록 21권 성종 3년 8월 23일 정의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21권 성종 3년 8월 23일 정의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윤귀령을 이제 중추부 도사로 제수하였는데 윤귀령은 곧 승지 유지의 매서입니다. 그가 주위하는 나라의 유지가 병방을 대신하여 정사에 입참할 것이니 예로서는 마땅히 상비해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개정하게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병조의 주위에 내가 낙점을 했다. 유지가 어떻게 참여하겠는가? 그를 바꾸지 말라 하였다. 낙점은 결제의 뜻이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3일 정의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4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4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을 마치자 대사관 성준 장령 이명현 500창의 주의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장차 대비께 품하겠다 하였다. 영사 홍윤성이 아뢰기를 올적함은 본래 우리나라와 화친하여 세조조에 왕래하면서 납관했습니다. 신이 그때 예조판서로 있으면서 개청하여 특별히 이 품직을 제수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올즈캅은 더욱 세조의 은혜에 감격해 높여서 공경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였는데 우후 어찌 오늘날의 장모함이 이에 이를 것을 뜻하였겠습니까? 선형은 적의 변란을 듣고도 안연히 높이 누워 있었고 조관도 또한 두려워하고 나아가지 아니하여 미처 추격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선영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저 사람들의 초피와 마피를 받았으니 이는 적의 꾀에 빠진 것이며
군기를 잃은 것입니다. 게다가 선형은 또 늙고 병들어 용기가 없으니 어떻게 능히 노인의 마음을 굴복시키겠습니까? 어유소가 순찰사로서 본도에 들어가 있으니 참건대 대신 맡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마땅히 대비께 품하겠다 하였다. 납관은 성심으로 복종합니다. 성균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균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5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영안도 순찰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모략을 쳐버리고 분규를 해결하는 것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하여야 상대로 하여금 나를 헤아릴 수 없게 하는 것만 가지 못한 것이다. 이제 재차 사람을 시켜서 입공한다고 드러내어 말하라. 저들은 이러기를 귀순한다 하지만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갑자기 자신을 허락한 것도 경솔한 것인데 하물며 다시 불러오게 하여 명분이 없는 뇌물을 받았으니 적이 우리의 천심을 엿보았을까 두렵다. 마땅히 보내온 물건을 돌려보내고 경의 말로써 이들에게 말하기를 절도사가 저희들을 초휴하여 너희 물건을 받은 것은 모두 다 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미 우리의 변비를 입고하여 우리의 사람과 짐승을 빼앗아가고 이유 없이 은혜를 저버리고선 또 귀순을 청한 이는 우리를 업수이 여기고 희롱한 것이다. 또 짐승의 가축과 말을 뇌물로 주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찌 너희 술책에 빠지겠느냐? 너가 진실로 잘못을 뉘우치고 귀순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사람과 짐승을 되돌려 보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천천히 너의 하는 바를 보아서 가추 아래어 전지를 받은 뒤에 조처하겠다 하여라. 이렇게 말을 붙이고 많은 말을 하지 말아서 적으로 하여금 우리를 헤아려 스스로 깨 하도록 하라. 알타리 올량합 등이 만약 사기를 청하거든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기 바야흐로 토벌할 것을 두려워하고 산에 올라가서 또 귀순을 청하였으니 마땅히 천천히 그 하는 바를 보아 기회를 살피고 난 뒤에 거사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여라. 그러나 일은 형세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멀리서 헤아릴 수 없으니 경은 잘 살펴서 이를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경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5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6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6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7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7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7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어유소를 승정대부 예성군 겸 영안북도 절도사로 선형을 정헌대부 유성군으로 이극균을 가선대부 형조참판으로 맹석흠을 가선대부 신창군으로 서근을 통훈대부 행사헌부 지평으로 여호를 중직대부 겸 사헌부 지평으로 정충기를 통훈대부 겸 사헌부 지평으로 김재신을 봉정대부 행사관은 정헌으로 조종지를 홍정대부 행 성천부사로 성순조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8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올적합의 성식이 이미 거쳤으므로 두 장수가 아울러 머무르는 것이 패단이 있겠기에 이제 경을 본도의 절도사로 삼고 선형을 받고 서울로 돌아오게 하였다. 경을 생각하니 바야흐로 복중에 있다가 장조리 갔는데 이제 또 오래 머물게 하니 경을 위해서는 측연하다. 그러나 부득이 한 데서 나온 것이니 경은 마땅히 나라를 근본으로 삼고 집을 잊어 나의 의지하고 신뢰하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 이제 밀부한 관교를 보내니 경은 이를 받아라.
또 관찰사가 치게 하기를 유 온그가 도골 올자캅 아을다합에게 고하여 종을 보내어 갑옷을 싸고 칼을 감추어 종승에 이르러 자객질을 하려고 하다가 마침내 들조사가 부재였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였는데, 사실 이것은 허언이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장로와 접촉하여 만나게 되면 방비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한갓 허언으로 인하여 형적을 드러내어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경중을 헤아리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할 것이니 경은 즉이하게 살펴서 이를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8일 MZ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8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맹현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윤귀령을 중추부 도사로 제수했는데 승지 유진은 염려히 피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국문하여 개정하게 하소서. 전자의 문신으로서 죄가 있어 좌천된 자를 교수 혼도로 배명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김길소는 죄가 없는데도 교수로 배명되었고 김은추는 죄가 있는데도 현금으로 배명되었습니다. 청컨대 그 연유를 묻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윤귀령의 이런 유지가 아는 바가 아니고 형조의 세를 추천한 것을 내가 낙점을 한 것인데 어떻게 이를 고치겠는가? 김길손 등의 이런 마땅히 이조에 묻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8일 음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을 마치다. 대사관 성준이 아뢰기를 선일의 500창의 주의를 청합니다 하니 전제하기를 내가 마땅히 대비께 포옹하겠다 함으로 성준이 이르기를 신등이 명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개품을 하였고 또 나도 이를 생각하였는데 500창은 공신이고 대신임으로 주의를 더할 수 없다. 너희들의 청으로서 고신을 거둔 것으로 족한데 또 어떻게 주의를 더하겠는가 하니 성준이 이르기를 조정께서는 비록 중한 대신이라도 죄가 있으면 일찍이 죄를 주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태종조에 있어서는 조윤이 있었고 세종조에 있어서는 조말생 안숭선 등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죄가 있어도 모두 다 법으로 조치하여 하나도 용서한 바가 없는데 하물며 500장은 임금을 기망한 죄이겠습니까? 왕건대 전하께서는 모름지기 이를 법으로 다스리시어 그 죄를 바로잡으소서. 전하께서 만약 500창을 공신 대신이라 하여 죄를 더하지 아니하시면 소인들이 저절로 계책을 얻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신은 대신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방자해질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성준이 또 아뢰기를 정조의 당상이 오래도록 그 직임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집이 임사홍이 아뢰기를 이조에서 감찰 김기손을 전주의 교수로 삼았는데 신이 듣기로는 김길손이 장흥구에 분대로 가서 중기에다 잊어버리고 착수를 하지 않아 아니하였다고 합니다마는 이는 살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인데 어찌하여 갑자기 이로써 좌천시켜 교수로 삼았습니까? 가령 김길손이 죄가 있다고 하면 진실로 마땅히 논단할 것을 개청한 뒤에 외지에 보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조에서 개품을 하지 아니하고 제 뜻대로 한 것은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김길손이 고단한 유생이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이조를 국문하여 김길손을 경관으로 되돌려 제수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29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이 인석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조종지를 성천부사로 삼고 안누를 영변판관으로 삼았는데 조종지는 일찍 벽동 군수가 되었을 때 탐난에 연좌되어 파출되었고 전라도 처치사가 되었어도 또한 탐남함으로 국문을 당하였으며 김질의 종사관이 되었을 때 몰래 김질의 기녀를 범간하였고 또 정처를 소원하여 버렸으니 그 행동 한 가지도 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안누는 일찍이 직산 현금이 되었을 적에 도둑질한 자를 용납하여 숨겨주었었고 도둑을 양승에 가두어 두기에 미쳤으는 안누이 관아의 계집종을 보내 옥바라지를 시켰으며
또 내자 판관이 되었으는 동렬과 서로 힐난하여 다투었으니 두 사람 모두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누른 이조판서 이극정의 차사촌 친척이며 조종진은 이극정의 첩의 집과 담장을 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제수되었을 것이니 청와대 개정하게 하소서. 또 이조의 선용한 연으로 주문하게 하소서 하니 승정원의 전제하기를 조정지와 안누르의 범한 바가 다 그러한가 하였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그러합니다 하니 곧 이인석에게 전제하기를 조정지는 병조와 더불어 의논하여 이를 제수하였고 안누르는 별줄로서 계만이 되었기 때문에 의망한 것이지 사사로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 이조에서는 물어볼 것이 없다. 그러나 조정지와 안누르는 모두 범한 바가 있으니 개차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계만은 계월법에 의하여 천전 또는 거관하는 관원이 그 근무 일수가 차든 것을 말한다. 대개 외관은 30개월, 경관은 15개월이었다. 의망은 3품 이상의 당상관을 임명할 때 이조와 병조의 세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던 일이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9월 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국기 일이다. 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9월 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극정이 와서 아뢰기를 성천부사와 영변판관의 결혼이 있으므로 본조에서 소임을 감내할 만한 성명을 모두 써서 병조에 보내더니 병조에서 조종지와 안누리 가하다고 함으로 의망한 것이 신이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들으니 대간이 신에게 사정을 끼고서 천용했다고 합니다. 청컨대 비염하게 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 경이 어찌 남의 천탁을 들었어 했겠는가. 다만 조정지와 안누르는 묵은 죄구가 있었으므로 개최하도록 명령한 것이니 경은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이 극증이 다시 아뢰기를 신은 본래 용렬하나 온데 외람되게 전조의 장이 되어 무리를 일으켰으니 태연하게 직책에 나아간다는 것은 마음의 실로 편치 못합니다. 청컨대 대간과 더불어 대변하게 하소서하니 정은 이인석을 불러 묻도록 명하였다. 이인석이 대답하기를 조정지는 조지정의 사촌인데 이극정의 첩인 조지정이 거두어 길렀습니다. 조종진은 그 전에 벽동 군수가 되고 또 차체사가 되었을 때 모두 청렴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내침을 당하였으므로 결코 쓸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 수령으로 배명되었으니 신 등의 생각은 이 때문에 청탁에 인연되어 제수되었을 것이라고 여긴 것이고 따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하니 전제하기를 이와 같이 확실치 못한 일은 뒤로는 다시 아뢰지 말라 하였다. 비혐은 헌사에서 논핵하는 사람이 벼슬에 나가는 것을 피하던 일이다. 사건의 혐의가 풀릴 때까지 벼슬께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성균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성사를 보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동부주부 김구지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3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3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관사하고 많이 마친 자이 양생 박웅에게 활과 화살을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주가 임금의 명령을 받아 영모 록기를 찬술하여 올렸다. 그 글에 이르기를 성화 8년 임진년 봄에 임금이 최경 안귀생에게 명하여 소헌왕후 세조대왕 예종대왕의 수용을 받들어 그리게 하였더니 축을 만들고 표구를 꾸며서 이미 마쳤으므로 이에 여름 5월 병진일에 의미를 갖추어 선원전의 선왕 선후의 다음에 봉헌하였습니다. 임금이 슬퍼하고 사모하기를 다할 데가 없어 이에 최경과 안규생의 관직을 올려주도록 명령하고 안마를 하사하니 안으로는 삼궁으로부터 아래로는 조정에 있는 신하에 이르기까지 무릎 보고 들음에 비감하여 감회를 일으키지 않는 이가 없었다. 임금은 또 선원전에 는 예부터 문안이 있었을 때 다만 봉심하는 절목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서차와 심화를 모두 추가해 기록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태종 이상은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다시 상고할 수가 없으므로 다만 그림 모양과 축의 수만을 기록하고 세종 이후는 상세히 기록할 수 있어서 올렸더니 이름을 하사여 이르기를 영무록이라 하고 등사하여 이를 간직하여 장차 후세에 전하도록 하려고 신숙주에게 그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였다. 신은 가만히 생각하기를 증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먼저 말하기를 위에 있는 이가 늙은이로 대접하면 백성이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하였고 주자는 이를 풀이하여 이르기를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본다는 것이 그림자와 소리보다 빠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효라는 것은 지도를 나타내게 하는 근본으로서 사람 마음의 공통점이다. 생각근데 우리 선생께서는 천생이 인자하고 효성스러워 집정한 처음부터 드디어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애모하는 정성이 스스로 그 직함을 다하지 아니한 바가 없었으며 의도적으로 영위를 하지 않고서도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이 마음을 미루어 효로서 정치를 하고 나이 늙은 이를 늙은 이로 대접하여 남의 늙은 이에게 미치게 한다면 곧 사람이 쳐다보고 감화되어 장차 스스로 마지 않을 것이다. 엄함에 기인하고 친함에 기인한 가르침은 엄숙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져 그 지극함이 미쳐서는 신명에게 통하고 사회에 빛이 나 종묘에서는 이를 향유하고 자손은 이를 보존할 것이니 그 기인한 것이 근본이기 때문이다. 요 임금과 순임금은 천하를 거느림에 있어 인으로서 하는데 백성이 따랐고 걸과 주는 천하를 거느림에 폭으로서 하는데도 백성이 이를 따랐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같은 바이랴 이른바 그 영향이 빠르다는 것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 또한 성상에게 있어서는 넓히고 이를 충실하게 할 따름이다 하였다. 수용은 임금의 화상이고 안마는 안장같은 말이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4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이조파서 이 극정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영광된 자리에 있을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하였고 노자는 이르기를 만족할 줄을 알면 욕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옛사람이 이를 경계한 소인은 명성과 권세의 지위에서 인신의 처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은 용렬하고 노둔하여 분수에 맞지 않게 전조를 맡은 지 어느덧 26사기 되었습니다마는 능히 인물을 밝게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를 오착하여 대간의 책망을 받게 된 것은 진실로 그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척과 이웃 동리 사람이 나 때문에 얻어서 된 것이라면 신의 본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천일 아래에서 어찌 기망이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영변 판관이 비어 있었으므로 사만이 된 별주와 네 사람을 병조에 의논하였더니 병조에서 안늘이 좋겠다고 하여 의망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만약 친족을 전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본족으로서 매우 가깝고 꼭 옮겨야 할 자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감히 참가하지 못하였는데 어찌 감히 뜻을 처 삼촌에게 이르려 하였겠습니까? 신은 본래 그런 마음이 없었고 조종제는 본래 친족도 아닙니다. 이는 가느니 홀로 아는 바이요 신은 알지 못하는 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직으로 깨끗하지 못한 명분을 뒤집어 쓰는 것을 신은 매우 마음 아프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것은 신이 능히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능히 만족함을 알지 못하였으며 능히 사람에게 신의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현이 직책에 나아가는 것을 신은 실로 부끄럽게 여기오니 빌건대 신의 전조의 소임을 해임시켜 주신다면 이보다 다 행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조 종원구랑 정수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6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실록 21권 성종 3년 9월 6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삭강해 나아가다. 성경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허재기와 싸래기를. 김신손은 평소에 실직이 없는 자이었는데 갑자기 도사로 제수되었으므로 신등이 개차하도록 개청하였더니 이제 선전관으로 제수하였으니 외람됩니다. 청와대 개정하게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김신손은 재주를 시험하여 사용하였으니 고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사례기를. 예로부터 제왕이 백성을 보전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데에 뜻을 두는 것은 몸소 절금을 행하는 것으로서 선물을 삼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혹 교묘한 가식에서 나온다고 하면 백성이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당나라 현종이 금수와 주옥을 불태운 것이 마침내 어떻게 백성을 인도하고 풍속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요 임금과 순임금은 천하를 인으로서 거느리므로 백성이 이를 알았으니 실천하면서 교화하는 그 효력이 어찌 빠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승평하고 부서한 지가 거의 100년이 되었으니 사람은 모두 안일에 익숙해지고 교치가 습관화되어서 세가와 거족은 위에서 이끌고 무지한 세민은 아래에서 이를 본받아 실례와 음식과 혼인, 상장과 입고 쓰는 희환의 도구를 다 두어 사참하기를 숭상하여 기극이 없으니 한갓 순박한 것을 어지럽게 하고 질박한 것을 헛들어지게 할뿐 아니라 풍교를 상하게 하고 앉아서 항산을 허비하여 점점 생업을 잃어버리는 데 이르니 이것이 진실로 염려가 됩니다. 성상께서는 그러함을 밝게 아시고 앞장서서 즐거움을 힘쓰시어 몸소 행하고 이를 이끌으시며 또 엄히 과조를 세워 이를 금제토록 하시고 또 특히 근본에 힘쓰고 쓰기를 절도 있게 하라는 전제를 순순히 고유하시니 국가의 만세를 위한 심려가 지극합니다. 청컨대 정교서로 하여금 전제를 사인토록 하여 한승부와 모든 도의 여러 고을에 이를 반포해서 관문과 방시, 촌락, 여항에 걸어두도록 하여 위로는 크고 작은 조신으로부터 아래로는 궁벽한 곳에 사는 작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성상께서 백성을 인도하는 지극한 뜻을 알지 아니함이 없게 하여 각각 깨닫고 살피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 곤궁한 짓을 남기지 말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도 오히려 뉘우쳐 고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는 스스로 허물을 불러들이는 것이니 이를 형벌케 하여 용서하여 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임금이 한글로 번역하고 인출해서 중예에 반포하여 부인과 소자들까지도 모두 두루 알지 아니함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승평은 해가 오르는 것과 같이 번영하는 태평세대의 뜻이다. 부선은 풍성하여 물자가 많음이며 사참은 분수에 넘치게 사치합니다. 기극은 종극의 뜻이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주시로 22권 성종 3년 9월 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영암북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들으니 온성의 싸움에서 부사 조종이 강을 건너 쫓아가다가 적에게 포위되자 군사들이 모두 그를 버리고 달아나서 형세가 심히 위급하게 되었는데 판관 박한경이 적한 사람을 쏴 죽였더니 적이 곧 흩어져서 조종이 드디어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먼저 물러간 자는 죄를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으니 경은 그것을 추국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온성부사 조종 판관 박한경 위장 김자헌 부장 노백손이 올적합이 와서 입구할 때를 당하여 군사를 쓰는데 규율이 없어서 적에게 함락되고 군졸이 많이 잃었으니 율이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한 임금이 사형을 감하고 결정하게 하되 조종 박한경은 배령에 충군하게 하고 김자헌 노백손은 갑산에 충군하라고 명하였다. 충군은
죄를 범한 자를 군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형벌이다. 신분의 고하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친군의 차등이 있었는데 대개 전군으로서의 군역이 아니고 고된 천역인 수군이나 국경 수비대에 충당되었다. 성균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9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균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9일 애민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강을 마치자 금토관 성현이 아뢰기를 시경의 갈류편에 이르기를 마침내 형들을 멀리하며 다른 사람을 일러 아비라 하였노라. 다른 사람을 일러 아비라 하였으나 또한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도다라 하였는데 이것은 백성이 곤궁하게 하여 요리하여 처소를 잃는 것을 말한 것이요. 중국 유태편 범시의 말에 이르기를 세상이 다스려지면 실가가 서로 보존한다고 한 것은 위에서 무양하기 때문이요. 세상이 어지러우면 실가가 서로 버린다는 것은 위에서 쇠잔하기 때문인데 백성을 부리기를 심하게 하고 백성에게 취하기를 많이 하면 부부가 날로 쇠박해져서 흉년의 예선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필부필부가 자진함을 얻지 못하며 민주가 함께 그 공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경년에 부지런히 나오셔서 발언을 듣고 간함을 받아들여 민간에 쌓인 폐단이 거의 제거되었으며 모둔도의 공승을 감하고 내수사의 장리를 들어주어 하사하심이 많았습니다만 오히려 백성의 소복이 되지 못한 것은 다만 호강한 자들이 함부로 적체를 징수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를 모두 다 거실에 바침으로 백성들은 송곳을 세울 만한 땅도 없는데 거실은 곡식을 쌓은 것이 관보보다 갑절이나 되고 의창의 곡식은 태반도 거둬들이지 못하여 조금만 흉년을 만나도 형세가 골고루 주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무지한 백성은 다시 사체를 빌려 써서 해마다 이식을 취하게 되므로 마침내는 있을 곳마저 잃게 되어 강한 자는 도둑이 되고 약한 자는 이산하게 되어 열 집에서 아홉 집은 비게 되니 진실로 가탄할 일입니다. 하물며 금년은 풍재가 들어 국가에서 부득이 창고에 곡식을 내어 진구해야 할 터인데 수년 동안의 흉년에서 벗어나려면 장차 무엇으로서 공급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옛 한전의 법에 의하여 백성의 토지 결부를 정하여 제한을 지나지 않게 하며 사채도 또한 몇 석을 정하여 의창의 수를 넘을 수 없게 하고 만일 전지나 재물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강도에 의거해 논단한다면 가난한 백성은 생업에 안장할 것이요 부실은 호사하고 횡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의 요인은 착한 것을 법으로 삼고 악한 것은 징계를 삼는 것으로서 성인이 권징하여 후세의 모범이 되는 소위입니다. 제왕의 학문이란 장귀에만 특별히 구애되지 않는 것이요. 또 마땅히 멀리 모든 옛것을 삼가하고 알아서 당시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심하소서 하였다. 실가는 사는 집이고 민주는 임금이며 적체는 오랫동안 쌓인 빚이다. 의창은 흉년에 가난한 백성을 구제할 목적으로 평년에 백성들로부터 공료의 여분을 거두어들여 보관하던 창고이다. 춘절기에 나눠주었다가 가을철에 다시 거두었다. 성조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9일 애민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암북도 절도사 어유소의 계본에 의거해 아뢰기를 모든 진의 군사의 수가 적고 이제 바야흐로 적변이 있는데 충천이는 본래 의권의 자제로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합니다. 길승 이북 여러 고을에 사는 자는 본성을 면제하고 모두 다 부방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0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상균관 전적 박근 등 사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0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0일 계묘 다섯 번째 기사 우공을 자헌대부 단성군으로 삼고 경유공을 통경대부 행안주목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0일 계묘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0일에 값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경신록 21권 성경 3년 9월 1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사관한 정은 이 인석이 와서 아뢰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실행한 부녀의 자손은 수령의 직책을 연호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부인이 세 번째 아비를 고쳐간 이는 실행한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맹전의 조문은 새 지아비에게 갔는데도 지금 문천군수가 되었으니 청컨대 채직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경실록 22권 성경 3년 9월 11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주광이 나아가다. 성경실록 22권 성경 3년 9월 11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경실록 22권 성경 3년 9월 1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경실록 22권 성경 3년 9월 11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전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산복하여 아뢰기를 김계수가 행형한 대종과 더불어 무리를 이루어 비론 석현의 행인을 겁락하여 강도질한 줄은 유리 참부대시의 행과 해당하고 대전의 아내 마금이 정숙이 되어 배소로 출발할 때 간부 어리증과 더불어 서로 호응하여 압송하는 역자를 겁박하고 도망한 주에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하며 어리증이 쇠붙이로 된 칼을 사용하여 역자를 상해하고 마금을 탈취한 주에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정속은 주의 인을 종으로 삼읍니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0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0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3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허적이 와서 아뢰기를 예조 정량 김자정은 걸출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대하여 옮기도록 명령하였으며 주아랑 권율은 아직 사만이 되지도 않았는데 정량으로 재수하기를 명령하시니 신 등은 계만의 법이 장차 무너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전조를 맡은 자가 적당한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스스로 마땅히 사람을 가려서 등용시켜야 할 것인데 어찌 반드시 특별히 소용하는 것입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들으니 김자정은 예조정랑이 되어 능히 그 소임을 다하였다고 하니 진실로 마땅히 포상해야 할 것이다. 예조의 소임은 사람마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권율도 또한 장차 사만이 될 것이므로 승진시켜 제수토록 명령한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3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3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동하여 열무하고 이어서 무신의 활쏘기를 구경하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서근이 와서 아뢰기를 김순성은 병조 정랑으로서 한성 서윤에 배명되었다가 평창군수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 뜻에 만족하지 못하여 아내의 병을 칭탁하고 그 자식을 시켜서 그를 올려 인연으로 계달하여 면하려 하니 청컨대 그 연유를 국문하고 법에 의하여 기한을 준해서 사용하지 말게 하소서. 또 김자정은 우등으로 천전되었고 권율은 사의를 계산하지 않고 승진 죄수되었으니 모두가 미편합니다. 청컨대 개정하게 하소서하니 듣지 아니하였다. 성전실록 21권 성종 3년 9월 1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사관한 정은 이 인석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제 은사를 하삼도로 보내고자 하는데 삼도는 비록 약간의 수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상이 경기와 더불어 다름이 없으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게 하소서. 만일 부득이하다면 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순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지하기를 제 은은 영구히 몽리해야 할 것이니 그대로 어떻게 그만두게 할수 있겠느냐 하였다. 몽리는 수리시설에 의하여 물을 받음을 말한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5일 무신 세 번째 기사 행호군 김계가 상은하기를
신의 아비 연승군 김정경은 태종이 감국으로 있을 때에 상진무가 되어 도진무 윤좌와 더불어 같이 시위를 했습니다. 이때 신의 아비가 신의 어미와 혼인하고자 하였으나 외조모가 듣지 않았으므로 윤좌가 이때을 태종에게 말씀드렸더니 태종이 외조모의 친족인 안원군을 시켜 혼인을 주장하게 하였으므로 외조모는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이것은 여럿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정현인의 신이 의정부 좌천승으로 잡찬찬으로 제수되었을 때 대간이 논박하였는데 세조가 윤회하지 않고 이르기를 오늘 김계일을 탕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모시고 앉았던 여러 신하들이 다 같이 들어서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의 자식 장흥고령 김맹전이 문천군수로 배명됨에 대간이 또 이를 의논하니 신의 어미의 이름 외조모가 태종의 전교를 준동하였으므로 정리로서 가히 용서할 만한 것으로 다른 부인의 삼적한 사례는 아닙니다. 벌써 세조의 탕척의 말씀을 입었는데 이제 다시 추론하니 신은 실로 원통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김맹전은 객차하지 말라 하였다. 감국은 세자의 뜻을 말한다. 탕척은 씻어서 깨끗하게 함이고 삼적은 세번 시집간 여자를 천시하이르는 말이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5일 무신 네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윤계겸에게 하사하기를 광주에 사는 한덕만이 전자에 도둑질 한 사람을 잡도록 고하였는데 도둑의 무리들이 분을 쌓아 한덕만의 집을 불태우고 그 아내와 자식을 죽였으며 또 한덕만을 쫓아가 찾아서 죽이고는 배를 갈랐다고 한다. 종자하고 그리낌 없음이 이와 같으니 나라에 기강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급히 광주, 양주, 용인, 과천 등원의 관원으로 하여금 궁극토로 근거를 찾게 하고 끝내 경례가 아니더라도 통행하면서 쫓아서 체포하도록 하라. 석달 안에 포획하지 못하면 그 수령을 파출시키고 수리와 해리는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도록 할 것이다. 만약 그 도둑이 다른 고을로 도망에 숨어 있다가 뒤에 발각되면 소재한 수령 및 수리와 해리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하게 할 것이니 경은 수령에게 경계하고 계유하여 곡진하게 포치를 더하여 날짜를 새겨놓고 포착하도록 하라. 만일 스스로 잡아서 고하는 자가 있으면 그 상을 논하는 것은 장년기를 포착한 예에 의하여 시행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종자는 제멋대로 합니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6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6일 기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 경을 마치자 영사 홍윤성이 아뢰기를 대간이 제 은사의 가는 길을 정지하도록 청하니 신은 비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가는데 무슨 폐단이 있겠는가 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였다. 대산 권감이 아뢰기를 김신선은 외람되게 선장관을 제수받았고 권율은 아직 개만이 되지 못했는데도 정랑으로 승진 제수되었으며 김자정은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도 우대하에 옮겨졌고 김맹전은 개정하라고 명령하셨다가 또 바꾸지 말라고 명령하시니 모두가 옳지 못합니다. 김맹전의 조모가 경에게 시집간 것을 비록 태종이 이를 명령하셨다고 말하나 증빙에 근거될 만한 것이 없으니 어찌 믿겠습니까? 참건대 모두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듣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6일 기요 세 번째 기사 도총부도사 김휘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6일 기요 네 번째 기사 제언사 홍윤성이 하직하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6일 기요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6일 기요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평안도 관찰사 이계손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삼등 사람 봉직랑 지중련은 평상시에 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하다가 부모가 죽음에 미쳐서는 한 채의 집을 지어 화상을 설치하고 아침 저녁으로 전을 베풀며 나갈 때 구하고 돌아오면 대면한다니 진실로 효성이 아름답습니다. 청컨대 이제와 병조를 하여금 재주에 따라 서용하여 장권함을 보이게 하소서.
그리고 평양 토관 김경리의 아비는 미친 병을 얻었고 간계 사람 유산의 어미와 창생 사람 이모지리의 아비는 모두가 나쁜 병을 앓았는데 김경리 유산 이모지리가 왼손 무명지를 잘라 약에 타서 올려 그것으로 자유하였으니 진실로 효성이 또한 취할 만합니다. 청컨대 소재한 거울로 하여금 정문 복호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차이는 병이 조금 나옵니다. 정문복호는 열네 어부들을 상절 때에 그 문야에 홍문을 세워주고 그 집에 조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이다. 성주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6일 기요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7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8일 신해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8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알타리 동아망합 등 팔린이 와서 토의를 바쳤는데 아망합은 곧 동청주의 아우이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8일 신해 세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입직한 정병을 불러 사후하게 하였는데 많이 마친 자가 구인이었으므로 올인 말 각각 한 필씩을 하사하였다. 정병은 실제로 군무만을 맡아보던 정규군을 말한다. 사후는 솔에 활을 쏘아 시합하는 것이다. 솔은 사포에 짐승의 머리를 그린 것인데 어사의 손은 웅후, 종친과 문무관이 쏘는 미후, 무과 교습의 쏘는 시후 등이 있었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9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이 양생이 강도인 고도금 말응귀 가을마 수을외를 잡아왔으므로 즉시 의금부에 내려 관악사에 둔치하여 관병과 대적한 상황을 국문하게 하고 또 이덕량 이흠숙에게 명하여 가서 남은 무리를 잡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9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9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성사를 보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대구의 죄수인 양인 김덕중 양춘과 승인 성유가 산호 독화상의 집을 검략하여 강도질 한 줄은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0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도총부 도사 김조양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장년 현감 김효순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방어와 안민하는 등의 일을 너는 가서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1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지병 서건이 와서 아뢰기를 이 앞서는 이방 병방의 승지가 정청에 입참하기 때문에 상피하는 법이 있었으니 청컨대 모든 대전에 씻게 하소서하니 전제하기를 선왕조에서도 대전에 씻지 않은 것은 이는 반드시 뜻이 있었을 것이니 마땅히 이를 상고하게 하겠다 하였다. 상피는 인연, 지연 등의 관계로 공정한 정사나 자유로운 분위기가 허용되지 않을 때그 자리를 피하거나 관직에 부임하지 않던 제도이다. 혹은 같은 부서에서 벼슬 하는 일이나 청송, 시관 같은 것을 피함을 말한다.
성경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1일 가빈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에 받은 전교의 송익손이 양인을 억압하여 천의로 만든 일은 오는 가을에 분대를 보내어 분간하게 하라 하였으니 신등이 생각하기로는 분대를 출발시켜 보낸다면 이제 연사가 험함을 당하여 영로에 패단이 있을 것이니 그 도의 재상 경찰관인 이조 정랑 손비장으로 하여금 주국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분대는 지방관리의 치적 근만 청탁과 백성들의 빈부 고락을 조사하고 또 관청의 감독과 급료를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던 사헌부의 감찰이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1일 가빈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1일 가빈 일곱 번째 기사 예조에서 강원도 관찰사 이극돈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고성 사람 행 부사직 황산지는 그 어미가 나이 89세가 되도록 봉양함에 마음을 다했는데 어미가 병에 걸리자 잠시 동안 곁을 떠나지 아니하다가 어미의 병이 위독하여 기절함에 미쳐 쓰는 신지가 안고 하루의 낮과 밤을 경과하였더니 그 어미가 소생하여 지금까지 병이 없어 편히 지내므로 한고울이 이를 진송합니다. 청컨대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재주에 따라 서용하여 권장함을 보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1일 가빈 여덟 번째 기사 삿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영의전 신숙주가 와서 아뢰기를 요즘 와서 정사를 보는 날에는 군사로 하여금 휘장 밖에 둘러싸고 서게 하여 분경을 금하게 하였습니다마는 신의 생각으로는 대체로 미편하게 여겨집니다. 만일 청탁을 듣는다고 한다면 어찌 반드시 정사 보는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제거하게 하소서 하니 전제하기를 거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의심하면 맡기지 말 것이요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라 함은 성인의 가르침이다. 예부터 임금과 신하 사이에 서로 의심함을 근심하였으니 뜻의 정성으로 사귀지 못하고서 능히 선취에 이르는 자가 적었다. 설사 풍경을 대낮에는 금하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어두운 밤에까지 다 살필 수가 있겠는가? 이는 한가시기하고 의심한다는 이름만 취하게 할 뿐이고 일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없으니 신숙주의 말은 참으로 확실한 논리이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수왜미한 자라면 능히 이 말을 낼 수가 있겠는가? 신숙주는 현명함이라 할 만하다 하였다. 정사는 벼슬아치의 임명과 출척에 관한 일이다. 분경은 벼슬을 얻기 위하여 검문 세가를 찾아다니며 역관 운동을 벌이던 일을 말한다. 왜수, 왜미는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여 위축됨을 뜻한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전제하기를 나는 온 나라가 사치를 익히고 승상하는 것을 염려하여 생각하기를 몸소 행하고 아랫사람을 거느리어 시폐를 교정하고자 하여 이에 내간에서 입고 쓸 포백은 모두 열세, 열한세를 사용할 것을 명령하였더니 예조에서 이를 인하여 사족은 9세, 열세, 서인은 8세, 9세를 제도를 정하도록 청하였는데 의논하는 자가 또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사대를 하여 모름지기 세포를 사용하는데 민간에서 만약 익히지 아니하면 장차 응용을 할수 없을 것이며 또 조위에서도 초초할 것입니다 하였다. 나도 또한 이를 생각해보니 풍속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금박하게 하는 것도 계속할 만한 방법이 아니라 여겨지니 사족의 의복은 세수에 구애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초초는 초라합니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3일 병진 네 번째 기사 형제의 전지하기를 수령으로서 강도를 잡은 자는 4인이면 표리를 주고 5인 이상이면 가자 하며 10인 이상이면 초자를 하되 경내에서 강도가 발생한 것이 10번에 이르렀는데도 한 사람도 잡지 못한 자는 한 작업을 내리게 하라. 또 강도를 잡을 때에 인리로서 수중하여 공이 있는 자는 한결같이 강도를 포착한 사람의 예에 의하여 상을 논하되 10번 안에서 한 사람도 잡지 못한 자는 해리를 영리로 정속시켰다가 도둑을 잡아서 스스로 속바치기를 기다려 본역으로 되돌리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4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장사를 보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4일 장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4일 장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와 모든 관의 당상 및 육조의 찬판 이상이 충흥부에 모여 예문록에 들만한 자로서 윤효손 등 30인을 의논해 뽑아서 아뢰었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4일 장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4일 장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25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예문관 부세학 유번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어제 예문록 30인을 뽑은 것을 신등은 심히 정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조의 찬판 이상이 각각 아는 바대로 권점을 들어서 점수가 많은 자를 취하였는데 원상 등이 비록 정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무리가 이와 같다고 여겨져서 개정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뽑는 데에 참여한 자가 관에 있으면서 일을 처리한다면 가겠지만은 그 예문의 소임은 합당치 않습니다. 세종조에 있어서도 경영관에 결론이 있으면 한두 사람을 선택하여 이를 보충했습니다. 지금 수천의 결론이 있는 것은 청간대 한 사람만을 가려서 쓰도록 하고 뒤에 다시 선택하도록 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 점수가 많은 자로서 취하였으니 어찌 정하지 못하다고 걱정하겠는가? 많은 사람을 선택해 놓았다가 권론이 기다리는 것도 옳지 않겠는가? 하므로 유군이 다시 아뢰었으나 듣지 않았다. 합사는 나라의 중대한 일을 처리하거나 의논할 때두개 이상의 관사가 합동으로 일을 행하던 것을 말한다. 권점은 고문관의 관원을 등용할 때 후보자들의 성명을 쭉 적어놓고 전선관들이 각각 기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아래 찍는 둥근 점을 말한다. 원상은 임시벼슬의 하나이다. 임금이 죽은 뒤에 어린 임금을 보좌하며 정무를 맡아 다스리던 직책이다.